네, 꼭 합격하시고, 예, 두 손을 무겁게 해서, 예, 찾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요약집은 11페이지. 11페이지. 자, 공부할 때 힘들어도 또, 예, 나중에는 또 공부할 때가 되게 그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 공부하는 거, 예, 즐겁고 행복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이제 7, 8월 달 되면 학원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누구랑 싸웠다 그래요. 그래서, 예, 되게 심각해요, 그거. 그래서, 예, 싸워, 많이 싸워요. 예, 설마 수업 시간에 싸우냐? 수업 시간에 싸워요. 그러기도 하고, 뭐, 아니, 왜 싸우기, 뭐,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싸워요. 예. 나는 평소부터 네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면서 평소에 막 소리를 딸깍거리기도 하고, 뭐, 책장을 시끄럽게 넘기기도 하고, 뭐, 문을 꽝꽝 닫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유는 뭐 많죠. 예. 뭐, 얼굴도 내 스타일이 아니고, 뭐, 목소리도 그렇고, 그죠. 공부하는 폼도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러면, 뭐, 기분 나쁜 거 많죠. 그래서 싸워요, 싸워. 그럼 이제, 우리의 모든 기억 속에 기억이 남습니다. 예. 그, 7월 셋째 주에, 앞에서 넷째 주에 모여가지고 둘이 싸운 사람,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예, 본색을 숨기시고, 예, 이제 되게 착한 사람인 척, 이렇게 해서 넉 달만 버티시면, 낙인 찍히지 않으니까, 예. 좀 좋은 성격으로 좀 이렇게 지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뭐 누구랑 싸웠다 그러면 동기들끼리도 연락도 못하고 애매해져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예, 이 고비입니다. 고비. 7, 8을 고비니까 요것만 넘어가시면 9, 10월 달은 또 그냥 지나가요. 되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여러모로 중요한 시점이니까 7, 8월 달에 좀 좋은 관계 유지하시도록. 공부하는 다 힘들어요. 근데 이제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든 거 우리 가족들이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 우리 가족들은 나 힘든 거 몰라. 예, 그나마 가족들보다 맨날 학원 나와가지고 앉아있으면, 그죠? 눈빛만 봐도 알수 있잖아. 너도 힘들지? 응, 나도 힘들지. 뭐, 힘들지? 점수 안 나왔지? 그치, 점수 안 나왔지. 뭐. 그러면서 7월달, 8월달 버티는 서로. 그래서 옆에 누가 공부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나도 버티는 거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누군가, 나만 공부하는 거 아니다. 아, 옆에 다 같이 공부하고 있다. 아, 이게, 생각보다 엄청 큰 힘을 줘요. 그래서 혼자 영상 보고 공부하신 분들은 되게 힘들어요, 그게. 혼자 공부하니까 나만 미친 짓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근데 하고 나면 좀 덜해요, 그래도.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앞에 누가 또 있다. 아침마다 나온다, 다들. 응? 10시에 다 나온단 말이지. 너무 신기한 일이죠, 이것도. 근데 집에서 혼자 영상 보면요, 다들 이걸 볼까? 이러면서 보니까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공부하는데 좀 짜증내고 막 소음 발생시켜서 나를 힘들게 할지도 모르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도 아침에 나온다. 이렇게 서로 기대감에서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서로 힘들게 공부했으니까 합격하고 나면 또 각별해져요, 또. 예, 합격하고 나면 그 힘든 시절을 같이 보냈던 기억이 남기 때문에 각별해집니다. 또 되게 좋은 추억도 되고, 그러니까 기왕이 힘들 거, 예, 좋게 좋게 넘어가시기 좋아요. 예, 제발 넉 달만 본색을 숨기시고, 예. 예, 공부에 즐겁게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약집 11페이지 보시면 집언 나오죠? 집언. 자, 집언은 출제할 법조문이 꽤 많은데 요즘 잘안 나와요. 잘안 나오니까 왜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 추측에는 너무 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한번 내보면 우수수 틀릴 건데 어느 정도 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로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기본은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자, 11페이지 밑에 보시면 자, 집언은 누가 붙여요? 소관청이 붙이죠. 자, 이거 뭘로 바꿀까? 장관을 바꾸겠지, 장관. 자, 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바꾸겠죠? 예. 그다음에, 자, 순차적으로 차례가 있어요? 차례가 있어요? 자, 차례는 북서에서 남동으로. 그거 뭘로 바꿀까? 남동에서 북서로 바꾸겠지, 뭐. 뻔하단 말이죠? 예, 그다음에, 동네마다 붙여. 자, 동네마다 붙이니까 집안 부여 지역별로 붙입니다. 이 집안 부여 지역은 동리별로예요. 동별로, 리별로 집안을 붙이기 때문에, 예, 동리별로 붙입니다. 그럼 뭘로 바꿀까? 시군구로 바꾸겠지. 시도로 바꾸겠지. 그럼 틀리겠죠? 그래서 걔네들 바꾼 게 11페이지 옆에 보시면 기출연습에 있어요. 바로 옆에 기출연습 보시면 장관이 부여한다 틀렸고, 시군구별로 부여한다 틀렸습니다. 자, 두 군데를 틀리게 한 거예요. 집안 부여 지역별로 부여한다. 또는 동리별로 부여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됐고요.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12페이지 맨 위에 자 의라고 읽는다 보이시죠? 네, 이거를 의로 표시한다고 낸 적 있어요. 의로 표시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의로 읽는다, 읽는다. 그다음에 산자를 붙일 때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에 산자를 붙입니다. 임야대장 등록제 임자 붙인다고 X. X죠. 자, 임자가 아니라 산자를 붙인 거죠. 자, 숫자 앞에 붙여요? 뒤에 붙여요? 앞에 붙입니다. 숫자 뒤에 그럼 틀린 거예요. 숫자 앞에. 자, 산자를 붙인다는 거죠. 그 정도가 이제 옛날에 나오던 스타일이고요. 자, 그 밑에 이제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화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분할 있죠? 네, 3번에 합병 있고, 자, 4번에 도시개발 사업.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네 가지. 자, 첫 번째가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화. 요것도 외우는 거예요. 자,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화. 칠판 보세요. 자,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 이거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자,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은 그러면, 자, 부번이 원칙이에요. 부번. 자, 부번. 자, 이 신규 등록한 토지 인접해 있는 토지의 본번에다가 부번을 붙인다. 됐죠? 부번. 자, 이거 그림 그려봤자 소용없어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은 부번이 원칙이다. 그럼 예외적으로 본번 붙이는 거 몇 개 있다? 세 개 있다. 자, 종 떨려는 본번이다. 요거는 신규 등록, 등록 전환에 그런 겁니다. 예. 만약에 도시개발 사업이다 그러면 본번이 원칙이에요. 도시개발. 자, 근데 이건 신규 등록이고 등록 전환이고. 자, 그럼 이제 말장난을 치는 거예요. 여러 필지를 등록 전환할 때. 그럼 원칙이 예외예요. 예외겠죠? 예, 그러면 자, 여러 필지를 등록 전환하면 본번으로 붙인다 OX. 오. 부번으로 붙인다 X. 그거 바꾸는 거예요. 됐죠? 자, 또 갑니다. 자, 헷갈리는 거. 신규 등록을 했는데 그 신규 등록이 그 동네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해 있다. 그럼 인접지에 부번을 붙인다고 X. X죠. 자, 최종 지번이다 그러면 본번으로 하는 거예요. 종 떨려가 나오면 본번이에요. 아시겠죠? 자, 또 갑니다. 등록 전환을 하는데 등록 전환. 자, 어디서 어디로 전환되죠? 저는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는데, 자, 토지대장 쪽으로 옮겨왔더니 기존에 등록된 것과 멀리 떨어져 있대. 떨어져 있대. 본번이다, 부번이다. 본번이다. 그럼 틀리게 만들려면 부번으로 바꾸겠지. 이렇게 해서 지문을 본번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종 떨려는 본번. 그럼 종 떨려 나왔는데 부번 써 있으면 틀린 지문이잖아요. 그리고 딱 정해져 있다니까. 자, 다른 건 낼 게 없어요. 자, 이게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에서만 그런 거예요. 예. 그럼 분할은 어떻게 해요? 분할은 부번. 자, 분할은 부번. 분할은 부번이에요. 그 뭘로 바꿀까? 본번을 붙인다. 분할할 때 항상 새로운 본번 붙인다고 X. X 이렇게 되고. 분할하면 하나는 원래 거 그냥 쓰고 나머지는 최종 부번에 다음 쓴 번이 부번이에요. 건물 있으면 바꿔주고. 이런 거예요. 자, 됐죠? 그럼 합병. 합병이 제일 쉬워. 자, 합병은 선순위예요. 합병이라는 건 여러 필지가 몇 필지가 돼요? 하나가 되지. 그럼 여러 개 중에 집원 하나 뽑아야 돼. 그럼 빠른 거 뽑아, 느린 거 뽑아. 빠른 거, 제일 빠른 거, 그럼 뭐예요? 선순위. 근데 본번이 있어. 그럼 본번 중 선순위. 됐죠? 그래서 무조건 선순위. 그럼 뭘로 바꿀까? 후순위로 바꾸겠지. 설마 중순위는 이상하잖아. 중순위. 그죠? 후순위로 바꾼단 말이야. 그래서 합병하면 선순위. 그죠? 건물 있으면 해주지. 내 땅이니까 해주지. 그러면 신청하면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자, 누가 여기 하여야 한다 밑줄 쳐놨어요? 안 쳐놨어요? 자, 책 봐봐요. 자, 쳐놨을걸? 예. 자, 신청. 예. 신청에 동그라미 쳐놨어요? 신청. 자, 신청하면 부여하여야 한다. 합병, 합병. 그죠? 자, 쳐놓고도 까먹으니까. 그죠? 예. 지금 치면 되지 뭐. 지금 치면 돼요. 예. 합병. 예. 됐죠? 예. 자, 이제 헷갈리는 거 이거요. 도시개발 사업, 지적 확정 측량. 본번이다, 부번이다. 본번이다. 도시개발하면 본번 붙인다. 개발했어요. 그죠? 개발했으면 그 동네 다 밀어버렸죠? 쫙 밀어버리고 새로 쫙 펴지게 된다니까? 그럼 옛날 집은 쓴다, 안 쓴다?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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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다. 쓰는데 뭘 쓴다? 본번 쓴다, 본번 쓴다. 옛날 집은 뭘 쓴다? 본번 쓴다. 이게 도시개발이에요. 다시 신규 등록, 등록 전환은 원칙이 부번.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원칙이 인접제 부번. 그죠? 자, 도시개발 사업 원칙이 본번. 옛날 거 쓴다. 쓴다, 그죠? 자, 근데 이 본번도 다 쓰는 게 아니라 경계에 걸쳐 있는 것 제외. 그죠? 자, 경계에 걸쳐 있는 거 제외. 밖에 본번 같은 거 있으면 그거 제외. 자, 겹쳤거나 걸쳤으면 제외. 본번 중에 깨끗한 것만 쓴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부족해. 본번이 몇 개 안 남아. 자, 그러면, 쇠로 쓸 수가 있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부번을 붙인다. 이게 단지로 가는 거야. 10번지 단지, 11번지 단지 해가지고 단지식으로 쭉 부번 붙이는 거. 자, 아니면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쭉 새로 붙이는 거. 됐죠? 자, 그래서 되게 준비가 잘 돼 있는데 얘네들은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안 나와서 뭐만 나왔냐? 본번. 개발하면 뭘 쓴다? 본번 쓴다. 요거는 몇 번 나왔어요. 됐죠? 그래서 이거 다 몰라도 되고, 자, 개발하면 뭘 쓴다? 본번 쓴다. 그러면 요 방식이 되게 준비가 잘 돼 있죠? 잘 돼 있는 이 방식을 준용하는 경우가 세 개가 더 있어. 요 방식대로 가는 게 세 개가 더 있어. 도시개발 방식을 준용하는 경우 세 개. 지축행, 지축행. 외우셔야 돼요. 지축행. 자, 지가 뭐예요? 지번 변경. 동네 지번 변경한다. 자, 축은? 축척 변경. 자, 행은? 행정구역 개편. 개편하면 그 동네 지번 새로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축행은 본번이다, 부번이다? 본번이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본번 쓰는 게 네 개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 지축행. 네 개잖아. 네 개. 그럼 하나 집어넣으면 딱 다섯 개 딱 떨어지면서 걔가 답이 돼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 지축행. 나머지 하나 답이라고. 너무 뻔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가르쳐 놨더니 이제 이 출제자들이 이걸 박스를 치더라고. 박스를 쳐가지고 그걸 피해가게 만들려고 박스를 치는데 그래봤자 지축행이에요. 아시겠죠? 소개. 요거 도시개발 방식 중요한 요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요약집 13페이지 맨 위에. 자, 요약집 13페이지 맨 위에 5번에다가 누가 별표 양창 쳐놨어요? 네, 그래서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 개편. 자, 6번에 도시개발사업 준공전 동그라미, 준공전. 자, 이것도 똑같아요. 도시개발이니까 준공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본번을 붙입니다. 대신에 준공전이라서 사업 계획도가 나와요. 사업 계획도. 이 사업 계획도에 가지고 미리 지번을 붙일 수도 있는데 이것도 본번으로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축행의 지가 뭐예요? 지번 변경. 그 지번 변경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인 시도지사 승인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걸 또 얼떨결에 시적소관청 그러면 안 된다고. 자,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 승인받아서 하게 되는 게 지번 변경입니다. 이게 잘 안 나오는데요. 잘 안 나오는데 저는 다음 예상 문제는 이게 나올 차례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지번 변경. 자, 앞에 보세요. 자, 지번 변경 누가?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요. 승인 받아요. 그럼 보세요. 자, 우리 동네 지적소관청 누구요? 김포시장. 자, 김포시장이 예를 들어서 사우동에 또는 북변동에 지번을 새로 붙이고 싶어. 지번 부여지역 하나를 정해서. 그렇죠? 그러면 멋대로 하면 안 되고요. 저 경기도지사한테 승인신청서를 올려야 돼. 승인신청서. 우리 동네가 지번이 이렇게 엉망이다. 그럼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할까?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요? 자, 북변동 지번이 엉망이라고 올라왔어. 지번 바꾸겠대. 그러면 경기도에서 어떻게 해야 돼? 자, 진짜 엉망인지 봐야지. 진짜 엉망인지 뭘 보겠어요? 지적도를 보는 거예요, 지적도. 지적도 보니까 그 동네 지번 진짜 엉망이야. 그럼 이거 해야 되겠는데? 라고 소유자들한테 알려줘요? 소관청에 알려줘요? 소관청에 알려줘야 돼. 그러면 승인을 받으면 시도사가 소유자에게 통지한다고 X? X지. 자, 지적 소관청에 통지합니다. 그럼 소관청은 본번 붙여요? 부번 붙여요? 김포시장은 북변동을 새로 쫙 붙이잖아요. 북서기본법 해가지고 본번 붙여? 부번 붙여? 본번으로. 도시개발이니까. 도시개발 방식으로 북변동 지번을 싹 새로 붙였어. 그러면 토지 소유자들한테 얘기해줘 안 해줘? 해줘야지. 동네 사람들한테 지번 바꿔놓고 안 가르쳐줘.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소유자한테 통지해줍니다. 며칠? 등기가 필요하면 15일, 등기 필요 없으면 7일. 그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과정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지번은 그 지역,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준용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준용한다. 그럼 본번이다, 부번이다? 본번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자, 지번 변경 했어. 했어. 하고 나면 소유자한테 통지해주고. 자, 등기소에 촉탁하고. 자, 두 가지가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갔죠? 자, 촉탁까지. 자, 그러면 우리 교재 보세요. 자, 교재 보세요. 13페이지 보세요. 자, 13페이지에 양가로 3번 보시면 지번의 변경. 거기 써 있습니다. 지번 변경. 자, 지번 변경은 누가 한다? 지역소관청이 시도지사 등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럼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소관청이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에게 제출합니다. 뭘 제출해? 승인신청서. 승인해달라. 이거 우리 동네 엉망이다. 해야 된다. 승인신청서. 거기다가 지번 등 명세를 쓴다. 하나하나 어떻게 변할 건지 상세하게 쓴단 말이죠. 그럼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은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겠지. 그러면 확인했겠죠? 네, 그리고 나서 심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누구한테 통제해요? 지적 소관청에 통제합니다. 거기다가 소유자한테 통제하면 틀리는 거예요. 시도사가 소유자한테 통제하면 안 되지. 네, 소관청한테 통제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자, 지번부여 방법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 말은 본번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직원 면접. 그다음에 4번에 가시면 소유자한테 미리 사전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 소유자도 동의 받으면 일 진행이 안 되잖아요. 일단 바꿔놓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직원 면접 후 소관청이 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자, 요 통지 며칠? 등기가 필요하면 15일, 등기 필요 없으면 7일, 그걸로 가는 거예요. 자, 직원 변경 후 또 역시 변경 등기를 촉탁하게 돼 있습니다. 자, 등기 촉탁 사유에도 직원 변경이 들어가 있어요. 예. 됐죠? 자, 그럼 그 밑에 참고가 두 개 있습니다. 자, 두 개 비교하셔야 돼요. 시도지사 승인받는 거는 반지축, 반지축의 지. 맨 밑에 참고해 보시면 도시개발 방식 본본 붙이는 거 준용한 경우는 지축행. 지축행. 그래서 지축이 겹치죠? 지축이 겹치고 하나는 반지축, 하나는 지축행.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외워놓으시라고 같이 묶어놨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직원 변경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고 X. X. 자, 그렇게 난단 말이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은 없어요. 무조건 시도사 승인이죠. 자, 우리 문제집 19페이지 갑니다. 자, 문제집 19페이지. 자, 문제집 19페이지 갑니다. 문제집 19페이지에 대표 유형이 있어요. 19페이지 대표 유형. 자, 직원의 구성 및 부여 방법에 대해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거. 자, 틀린 거 4개 찾아야죠. 자, 직원은 아라비아 숫자. 맞아요. 아라비아 숫자. 자,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직원은 숫자 앞에 산자, 산자. 자, 산자. 뒤에 그럼 또 안 되죠. 숫자 앞에 산자로 붙입니다. 두 번째, 직원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자, 본번과 부번, 의로 연결한다? 아니죠. 의로 읽는다죠. 읽는다. 예. 네, 표시한테 연결은 줄표시로 하는 거고 읽을 때는 의로 읽는다.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자, 3번 축척변경 안에 축척변경은 본번이요 부번이요? 축척변경은 본번이죠. 네, 도시개발 방식을 준용한다 그랬으니까 본번이란 말이에요. 본번. 그럼 틀린 지문으로 뭘로 바꿨을까? 부번이라고 바꿨겠지. 자,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 직원 부여한다. 이러면 이건 신규 등록 얘기가 되기 때문에 신규 등록하고는 다른 얘기잖아요. 자, 축적 변경. 그래서 인접지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 이거는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자, 4번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그 직원 부여 지역 최종. 자, 걸렸어요. 최종. 자, 최종이에요. 그럼 원칙의 예외예요. 예외죠, 예외. 예외면 본번으로 가요, 본번으로. 자, 최종 지번 토지 인접해 있으면, 자, 최종 본번에 부번을 부여해요. 틀렸죠?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할 수 있죠? 그래서 부번을 부여해요. 이게 틀렸습니다. 자, 5번. 행정적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한대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비싼 동네. 자, 비싼 동네 본번 붙이는 그 방식을 준용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5번이 맞는 말입니다. 5번이. 자, 다 틀리게 조금씩 바꿔놨어요. 자, 넘어가시면 나머지 뭐 풀어보시고, 자, 9번 문제 갈 겁니다. 9번 문제. 자, 9번 문제. 자, 9번.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부 방법에 대해서 틀린 것은요. 자, 9번에 1번에 보시면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 자, 걸렸어요. 여러 필지. 종떨여. 종떨려는 본번, 종떨려는 본번이죠. 자, 여러 필지면 본번이에요.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부여할 수 있다. 그럼 1번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여러 필지니까. 두 번째, 분할이에요, 분할. 자, 분할은 부번이에요, 분할 부번. 네, 분할로 필지 중 건축물. 자, 걸렸어요. 건축물. 건축물이 있으면 그쪽에다가 분할 전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해줍니다. 자, 분할하게 되면, 자, 원래 지번을 하나 쓰게 되잖아요. 그죠? 원래 지번이죠. 그거를 건축물 쪽에다가 우선해서, 자, 부여해주게 된단 말이죠. 나머지는 부번을 붙입니다. 3번,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그 지번 부여적 최종, 또 걸렸어요. 최종, 최종. 최종 토지 지번이 인접했다. 자, 그러면 본번으로 붙이는 거죠? 그래서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붙이는데, 부번을 붙여서 그래서 틀렸죠. 부번. 자, 4번 갑니다. 4번. 합병의 경우 합병 전 필지, 여러 필지 중에 건축물이 있대요. 건축물. 자,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신청, 신청. 자, 신청했대. 그러면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신청하면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신청하면 이거 해주게 돼 있습니다. 부여하여야 한다. 자, 5번. 축척변경. 축척변경. 자, 이거 도시개발 방식을 준용하게 돼 있죠. 준용한다. 본번이 있죠. 그래서 3번만 틀렸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10번도 한번 볼까요? 10번. 10번이에요. 자, 10번에 1번에 보시면 직원은 소관청이 직원 부여지역별로 순차 부여한다. 맞아요? 자, 소관청이 부여하고요. 직원 부여지역 동리별로 부여합니다.
두 번째, 집원은 아라비아 숫자로만 표기하고 모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집원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맞죠? 자, 만약에요, 뒤쪽에 모든 임야대장, 임야도에 산자 붙인다. 이게 빠져버리면 아라비아 숫자로만 표기한다. 이래버리면 틀릴 수도 있어요. 왜? 산이 들어가니까. 산은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니까, 그죠? 예, 그렇게, 아라비아 숫자로만 표기한다. 여기까지만 나오면 틀린 질문입니다. 네, 뒤에 이, 산자가 들어가니까, 예, 요거는 이제 맞는 질문으로, 예,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요게 실제로 2번 질문이 맞는 질문으로 기출이 됐었어요. 2번 질문은. 예. 3번. 자, 소관청은 집원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인정하면 시도의사 승인을 받아야죠. 승인을 얻어서 지역의 전부나 일부나 집원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이게 집원 변경입니다. 집원 변경. 자, 승인 신청서가 들어오면 시도사가 뭐라 그랬어요? 도면을 확인한다 그랬죠? 지적도 임야도 확인해가지고 소관청한테 통지해주겠다. 그러면 소관청이 집원을 본번으로 쫙 붙이고 나서 소유자한테 또 통지해준다. 이렇게 통지,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자, 4번.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 걸렸어요. 여러 필지. 종, 덜, 여는 본번. 자, 최종 본번, 다음 본번에 순차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본번이 맞죠? 5번. 도시개발사업 준공 전에. 자, 준공 전에 집원을 부여할 때. 자, 집원별 조서가 아니라 사업 계획도 있었죠? 사업 계획도. 정말 좀 치사하게 내긴 했는데요. 자, 여기선 집원별 조서가 아니라 사업 계획도이죠. 준공 전이기 때문에 계획도가 있어야 돼요. 자, 11번도 한번 볼까요? 11번. 자, 11번에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 집원이 100번지인데, 최종 부분이 4래. 100에 4번지가 있단 소리예요. 100에 4번지. 그럼 100번지를 분할하면 어떻게 돼요? 자, 하나는 100번지를 하나 줘야죠. 자, 나머지 하나는 100에 5를 줘야죠. 자, 최종 부분이 4니까 100에 5를 줘야 됩니다. 100에 5. 자, 100번지와 100에 5번지.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최종 부분에 다음 부분을 줘야 되니까 100에 4가 있으면 100에 5로 붙여줍니다. 자, 됐고요. 13번 가볼까요? 13번. 자, 13번 1번 보시면 신규 등록할 토지가 여러 필지래. 자, 여러 필지면 본번으로 표현할 수 있다. 맞죠? 본번. 2번. 어느 토지 집원이 7A, 7A, 5, 8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자, 7A 2번지를 세 필지로 분할한대요. 그럼 하나는 7A 2를 주고 또 하나는 7A 7A 6을 줘야지. 6. 7A 6. 또 7A 7, 그래야죠. 자, 7의 3, 7의 4는, 옛날에 있었다가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니까 다시 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7, 7의 2, 7의 5,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중간에 비어있죠? 예. 걔네들은 분명히 있었는데 결번돼서 없어진 겁니다. 다시 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의 5번지 다음 부분으로 7의 6, 7의 7, 이렇게 붙여야 돼. 그렇죠? 그래서 지금 2번은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자. 다음 달 모의고사에 요거 나옵니다. 다음 달 모의고사에. 자, 7의 2번지를 분할했다. 뭐 어떻게 돼요? 7의 2, 또 7의 6, 7의 7, 이렇게 하겠죠. 7의 3, 7의 4, 이렇게 집어넣으면 틀린 집은 되겠죠? 예. 자, 다음 달 모의고사 1번 문제예요. 1번 문제. 예. 자, 다음 달 모의고사 시험 볼 때 생각이 날까, 안 날까? 날까, 진짜? 예. 자, 정답은 3번. 3번. 예. 자, 과연 생각이 날까? 우리 잘 굴려보세요. 자, 부번이 됐으면 최종 부번에 다음 부번으로 가야지. 중간에 볐다가 삭껴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3번. 합병이 대상되는 토지 집원이 자, 5의 2, 7, 8, 10의 1. 자, 그러면 본번이 있으면 본번 중에 가장 빠른 거. 자, 선순위로 가져야죠. 그래서 이건 7번지가 됩니다. 자, 4번. 집원 부여 지역의 집원이 순차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아. 자, 이럴 때 새로 붙이는 걸 집원 변경이라고 하죠. 원칙적으로 종전 집원 중 본번으로 부여한다. 왜? 도시개발 방식을 준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5번. 도시 지적 확정 측량 도시개발 방식. 자, 종전 집원 중 본번으로 집원을 새로 붙이게 돼 있죠. 자, 옛날 집원 쓴다 안 쓴다? 쓴다. 그 중에 뭐만 쓴다? 본번만 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모질라면, 이제, 단지식으로 가거나, 최종 본번, 다음 본번 갈 수도 있고, 본번 중에 걸치거나 겹치면 못 쓰고, 라고 했었죠. 거기까지. 됐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자, 16번 가보세요. 16번. 16번. 자, 16번. 16번이 집원 변경입니다. 16번. 자, 16번 집원 변경. 자, 16번에다가 별표 하나 쳐놓을까요? 자, 요거는 기출 문제는 없는데 저는 요거 한번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6번.
예상 문제예요. 자, 16번에 1번에 보시면 소관청은 직원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인정하면 시도회사 승인 얻어서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직원을 새로 붙일 수 있다. 이게 직원 변경입니다. 두 번째, 직원 변경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인정하는데, 자, 이거는 순차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아 직원을 부여하는 게 타당한 때, 쉽게 말해서 엉망일 때, 자, 그 동네가 순서가 엉망이다. 아, 이럴 때 직원 변경을 한단 말이에요. 자, 3번. 소관청은 직원 변경을 하려면 승인 신청서에 직원 변경 대상 지역의 직원 지목 면적 소유자 상세한 내용을 딱 기재해가지고 시도회사에게 제출합니다.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죠? 네. 4번. 승인 신청을 받은 시도회사는 그 직원 변경 사유를 심사했겠죠? 심사. 자, 뭘 보고 심사해요? 도면 보고 쭉 심사했겠지? 야, 니네 도면 엉망이다. 자, 심사했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모든 소유자에게 통제해요? 지적 소관청에게 통제한다라고 했었죠. 자, 소관청에 통제합니다. 소관청이 직원 변경을 하고 나서 등기소에 등기 촉탁하고 소유자한테 통제하고 그게 5번이죠. 5번. 그래서 직원 변경하고 나서는 소관청이 소유자한테 통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하고 5번하고 뭐가 다른지 좀 연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16번 됐고요. 자, 14번 한번 볼까요? 14번. 자, 넘어가지 마시고 14번. 자, 14번. 자, 14번에 준용 동그라미. 14번에 준용. 준용 딱 나세요? 준용. 그러면 집원에서 준용 나왔다 그러면 지축행 찾는 거예요. 자, 지가 어디 있어요? 지. 집원 변경. 기억이 있죠? 자, 축은 디귿에 축첩 변경. 자, 니은에 행정적 개편.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요거 세 개 찾는 거예요. 나머지 그냥 아무거나 막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기억리언지고 이거 준용한다. 그래서 네 가지가 똑같은 거죠. 도시개발사업, 지축행 이렇게 해서 네 가지입니다. 자, 넘어가시면 이제 지목이 나오네요. 지목. 자, 이제 지목부터 좀 볼까요? 자, 지목은 요약집 15페이지 볼 겁니다. 자, 지목은 요약집 15페이지 보시면 자, 지목 설정의 원칙이 나오고 있죠. 자, 요약지 15페이지 보시면, 예. 자, 지목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예. 자, 거기 시행령 59조 찾으세요? 59조. 자, 15페이지 시행령 제 59조 1항에 보시면, 법 제 67조. 자, 법 제 67조. 자, 법 제 67조 1항에 따른 지목. 이게 뭔 소리예요? 법으로 정한다. 자, 지목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고,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걸 지목 법정주의라고 쓸 필요가 없고요. 옆에 써 있거든요. 자, 지목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지목 법정주의예요. 자, 우리가 필요한 용도대로 지목을 새로 창설해낼 수가 없고요. 법에서 정해진 것 중에 골라서 해야 돼요. 근데 적합한 지목이 없고 도대체 법에 정해진 지목으로 못 쓰겠다. 이럴 때는 28번 잡종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로 갈 데가 없으면 잡종지다. 그래서 28개 중에 골라서 된다. 그래서 토지 한 필지에는 지목이 몇 개다? 하나다. 자, 1필지 1지목. 1필지 1지목이에요. 토지 하나인데 용도가 두 개면 어떻게 해요? 자, 토지 하나에 용도가 두 개면 원칙적으로는 분할해야 돼. 분할해서 한 필지 하나를 줘야 돼요. 근데 이게 분할을 못할 게 막 섞여 있어. 이럴 때는 주된 용도를 골라 쓰는 거지. 그래서 이게 주지목 추종의 원칙. 됐죠? 자, 일시적으로 용도가 잠깐 바뀌면 지목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꾼다. 자, 이거를 영속성의 원칙. 자, 뒤집어 얘기하면 영구적으로 용도가 바뀌었으면 지목을 바꾼다. 자, 일시적이면 안 바꾼다. 이게 같은 뜻이에요. 예, 일시적이면 바꾸고 영구적이면 일시적이면 안 바꾸고 영구적이면 바꾼다. 영속성의 원칙. 똑같은 말로 일시변경 불변 원칙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됐고요.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지목 명칭이 나와 있죠. 자, 지목 명칭은 정식 명칭으로 어떻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정식으로 씁니다. 자, 약식으로 어디다 써요? 지적도 임야도에 씁니다. 그러면 지목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한다. OX.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한다. X. 이거 없잖아요. 대지권은 없잖아요. 공유주 연명부에 등록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한다. X. 자, 이런 게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아주 잘 나와, 그죠? 자, 지목은 여기하고 여기만 나오고요. 다른 경계점 좌표 등록부, 대지권 등록부, 자, 공유주연명부에 안 나온다. 자, 작년 1번 기출 문제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지목을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한다. 그럼 틀린 질문이요. 그래서 그렇게 작년 1번 문제 1번이 답이었어요. 그죠? 요거 지목은 여기하고 여기만 등록합니다. 대신에, 자, 토지 임야대장에는 정식으로 지목 이름을 다 씁니다. 예를 들어서 주, 유, 소, 용, 지 다 써야 돼. 그죠? 예. 근데 도면에는
주, 이렇게 쓰지. 주. 만약에 도면에 차 써 있으면 주차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 글자씩 쓰는데 보통은 첫 글자. 첫 글자 쓰는데 두 번째 글자 쓰는 게 몇 개 있다? 네 개 있다. 그래서 차 문자는 차장 전원. 차 문자는 차장 전원. 외우셔야 돼요. 차 문자는 차장 전원. 차는 뭐예요? 차. 주차장. 그럼 주는 뭐예요? 주. 자, 주유소 용지. 이렇게 외우셔야죠. 자, 공장 용지는 장이니까 공. 공원이 따로 있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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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유원지. 원 유원지. 유. 유지 따로 있죠. 유지. 유지. 자, 천은 하천이죠. 하는 없어요. 자, 학. 아, 학교 용지, 학교 용지. 자, 광, 천, 지. 자, 광천지. 광천지는? 광, 그랬죠. 광천지는 천, 그러면 안 돼. 자, 천은 하천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만 외워놓으시면 나머지는 무조건 다 첫 글자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특히 이 중에서 꼭 외우실 거, 유, 유지. 자, 공, 공원. 자, 요 두 개는 외워놓으셔야 돼요. 요 두 개만 외워놓으면 나중에 거의 헷갈리기 없습니다. 예. 일단 자, 차 문자 그러면 차, 장, 천, 원 써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차 문자는 차, 장, 천, 원 써놓으시고 자, 차 나오면 주차장이구나. 그럼 주는 주소용지구나. 자, 장 나오면 공장용지구나. 공은 공원이구나. 자, 원은 유원지. 유는 유지. 자, 하천은 천이죠. 예, 하는 없고 자, 광천지는 광이다. 자, 여기까지만 외워놓으시면 나머지는 무조건 첫 글자다. 자, 얘네들은 안 보고 세 번만 써보세요. 백지에다가 안 보고 세 번만 쭉 써보시면 충분히 외울 수 있습니다. 차장천은 차문자. 나머지는 다 첫 글자. 보세요. 자, 그러면 사적지는? 사적지는? 여기 없으면 첫 글자지, 서. 그죠? 양어장은? 묘지는? 창고용지는? 철도용지는? 자, 종교용지는? 잡종지는? 왜? 다 맞췄어. 세상에. 그죠? 다 첫 글자니까. 그죠? 두 번째 글자, 요것만 좀 조심하세요. 자, 15페이지입니다. 자, 15페이지에 3번에 지목에 구분하고 나와 있죠? 자, 3번 지목 구분. 자, 28가지 다 외우실 겁니다. 예, 1번 전. 자, 2번 답. 자, 공통점은? 예? 재배, 재배. 그죠? 공통점 재배. 그죠? 차이점은? 공통점도 물이고 차이점도 물이고 자, 이러면 어떻게 해요? 자, 공통점은 재배고요. 차이점은 경작 방식. 자, 경작 방식이 달라요. 경작 방식이 물을 상시 이용해서 재배하면 답이고 자, 상시 이용하지 않고 재배하면 전이고 자, 물이 그냥 고여 있으면 유지예요. 그냥 고여 있고 배수가 안 되는데 자생하면 유지. 자, 1번 전답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재배합니다. 이용은 하는데 상시 이용이 아니라는 거지. 자, 재배하는 거죠. 대신에 과수류는 제외했죠. 왜 제외했어요? 과수원이 따로 있으니까 제외입니다. 이거 과수류를 포함으로 바꾼 적 있어요? 과수류 제외. 자, 그 다음에 식용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이요. 자, 식용죽순 재배한 토지는 전이요. 자, 식용죽순 재배는 임야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예. 중림지는 임야. 중림지 임야. 자, 이건 재배한 게 아니잖아요. 중림지는 대나무가 많은 거야. 그 임야지 뭐. 그죠? 예. 나무가 많으면 나무가 많아 그냥 임야. 수림지. 수림지. 나무가 나무 숫자. 수림지는 임야. 중림지는 임야. 돌이 많아. 임야. 임야. 자갈땅. 암석지. 임야. 그죠? 물이 많아. 물이 많아. 습지. 습지는 임야. 저수지는 유지. 습지는 임야. 저수지는 연못은 유지. 저수지, 호수, 연못은 유지. 습지는 임야. 아시겠죠? 예, 저 이렇게 임야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중림지는 임야. 중림지 임야요. 예, 걱정 마요. 이따 볼 거예요. 예. 자, 이번 답 있죠? 답. 자, 물을 상시 이용해서, 자, 벼연, 미나란 것. 얘네들은 물 속에서 자라는 식물들이죠? 얘네를 재배하면 답입니다. 자, 연안고리 자생하는 배수가 안 된 토지는 유지다. 이거 정확하게 외워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두 개를, 세 개를 막 섞어가면서 내거든요. 됐죠? 자, 다시 교재로 들어갑니다. 교재 이거 그대로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과수류를 집단 재배하면 과수원. 재배, 재배. 과수원에 접속된, 자, 과수 저장고 지목은? 과수원이에요, 과수원. 그죠? 과수원에 접속된, 자,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 자, 주거용이 나와야 바뀌는 거예요, 주거용. 예. 그냥 접속된 부속, 이러면 무조건 주된 지목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 독립된 보관시설이 있으면?
창고 용지, 독립된 보관시설. 그래야 창고에 나옵니다. 여기는 접속된 부속 저장고는 과수원이에요. 자, 4번 목장용지죠? 목장이죠. 축산업, 낙농업을 하기 위한 초지. 초지. 초지는 목장용지. 자, 우리 목장용지 한 글자로 목이죠. 장 그러면 공장용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목장용지는 목이고요. 자, 초지도 목장용지입니다. 자, 축산법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부지도 목장용지. 자, 축사부지하고 초지는 목장용지입니다. 자, 축사에 접속된 부속시설부지는 목장용지. 자,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 자, 주거용이 꼭 나와야 됩니다. 주거용이 안 나오면 안 바뀌어요. 그대로 전부 다 목장용지입니다. 자, 5번 임야 나와 있죠? 산림 및 원야를 이루는 수림지 임야, 중림지 임야,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임야, 습지 임야, 습지 임야요. 습지 유지 그러면 안 돼. 습지 임야. 예. 황무지 임야. 자, 황무지를 잡종지 그러면 틀립니다. 황무지 임야, 황무지 임야. 자, 6번 광천지. 이거 많이 나옵니다. 광천지 별표 하나 써놓을까요? 자, 광천지는 광이에요, 천이에요? 광입니다. 광천지 광입니다. 광천지 포인트는 용출, 용출. 그제서 올라와야 됩니다. 용출. 자, 용출이 아니라 운송하면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이 제외한다는요, 문제 내기가 너무 좋아요. 제외한다를 포함으로 바꿔버리면 되거든요. 깜빡깜빡합니다. 이걸 포함으로 바꿔버리면 되게 그럴듯해요. 제외를 포함으로 바꾸면 다 그럴듯하게 보여요. 이거 따로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거 운송하면 광천지가 아니다. 용출해야 광천지다요. 자, 7번 염전 있죠? 네, 천일지염을 해야 염전이지요. 물을 끌어들여서 공장으로 돌린다 그러면 염전에서 제외한다예요. 그다음에 8번 대에 나와 있죠? 자, 점포의 동그라미 치시고 점포. 문화시설, 박물관, 극장, 미술관 이거 유언지하면 틀립니다. 예, 박물관, 극장, 미술관은 대입니다. 대. 정원도 되죠. 정원, 정원. 초지는 목장용지. 녹지는? 녹지는 공원이에요. 녹지는 공원. 초지는 목장용지. 녹지는 공원. 자, 정원은 대. 정원은 대.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됐으면 대.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됐으면 공장용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성공사는 그 목적에 따라서 정해지니까 택지는 주택지잖아요. 택지는 대고요.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되면 공장용지는 한 글자로 네? 장이자 장. 공원 어떻게 해요? 공원이고요. 공장용지는 장입니다. 장. 자, 학교용지 있죠? 학교 교사 접속된 체육장도 학교용지예요. 학교 운동장도 학교용지예요. 경제. 근데 학교에서 좀 떨어져서 따로 기숙사를 만들었다. 그럼 대가 됩니다. 대. 학교 안에 들어 있어야 돼. 학교 안에. 자, 11번 주차장과 12번 주유성지 묶으세요. 자, 주차장, 주유성지 묶어 놓으시죠. 자, 주차장은 한 글자로 차. 자, 주유성지는 주. 유는 유지입니다. 유는 유지. 자, 주유성지 주죠. 자, 앞에 칠판 보세요. 주차장은 한 글자로 차, 자,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 시설이죠. 자, 주차에 필요한 독립시설 갖췄으면 주차장. 자동차 관련 독립시설 부지는 잡종지. 자동차 관련 독립 나오면 잡종지. 주차에 필요한 독립시설 나오면 주차장. 되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둘 다 독립이라고 써 있는데 주차에 필요한 나오면 주차장. 이게 어려워요. 주차에 필요한 그러면 주차장. 자, 자동차 그러면 잡종지. 이렇게 그냥 외우면 돼. 자동차 관련 독립시설 부지, 잡종지. 주차에 필요한 독립시설 부지, 주차장. 두 개 헷갈리니까. 저 실제 나온 적 있어요, 이거 둘 다. 주차에 필요한 독립시설인데요. 자, 그래서 제외된 게 네 개.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 물류장, 야외전시장은 주차장 2단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주차장 2단 그러면 틀리겠죠? 예. 그러면, 자, 노상주차장은 주차장 2단이다? 아니다. 그 뭘까? 도로. 노상이니까. 노상. 예,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2단이다. 아니다. 자, 그럼 뭘까? 자, 주된 지목에 맞춰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공장용지에 부설된 주차장은 뭘까? 공장용지겠지. 그럼 주차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근데 공장용지에 부설주차장이 모자라서 저 인근에 따로 땅 사가지고 거기를 공장에 부설주차장을 따로 만들었는데 그건 주차만 해. 그럼 뭐예요? 그럼 주차장이지. 통일성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인근에 인근에. 이 멘트가 나오면 동성이 있는 거예요. 부설 주차장이긴 하지만 인근에 있으니까 이거는 또 제외한다. 제외한 걸 제외하니까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설 주차장이 나오면 인근에가 있으면 주차장이다. 인근에가 없으면 주차장이 아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인근 부설 주차장이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인근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에 포함시킵니다.
됐죠? 자, 판매 목적 설치 물류장, 야외 전시장. 자, 주차장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이거 갈 데 없으면 잡종지로 갔는데 이걸 잡종지라고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외한다만 하시면 돼요. 제외한다. 이렇게 됐죠? 자, 주차장. 문제 되게 되게 많아요. 자, 주수용지는 한 글자로 주. 유는 유지 있으니까. 자, 이런 거 뭐 판매가 뻔하죠? 자, 요게 새로 나온 거예요. 전기 수소 판매 설비. 요거 주수용지입니다. 자, 저유소 원유 저장소. 요거 밑줄 치세요. 저유소 원유 저장소. 요것도 주수용지입니다. 자, 다만 자동차 선박기차 제작 정비 공장 안에 밑줄. 자, 공장 안에. 자, 공장 안에 설치했으면 주수용지 이당이다. 아니다. 제외한다. 공장 안에 있으니까. 공장용지 있지. 그죠? 제외한다. 그다음에 13번 창고용지 있죠? 자, 창고용지. 물건을 보관 저장하기 위해서 독립적 설치된 보관 시설 부지. 그래야 창고용지예요. 그게 아니라 실외에 물건을 막 쌓아 놨대. 야적했대. 그러면 잡종지. 그냥 막 쌓아놓으면, 야외에 쌓아놓으면 잡종지. 독립된 보관 시설물이 있으면 창고용지. 그죠? 과수원에 접속된 저장고는 과수원. 과수원에 접속됐으니까 과수원이고요. 독립된 보관시설 따로 만들었으면 창고용지. 그냥 실외에 막 쌓아놨으면 잡종지. 잡종지. 자, 14번 도로.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자, 도로하고요. 자, 15번 철도용지하고 공통점. 교통운수. 자, 교통운수가 나오면 궤도가 있나 없나 보셔야 돼요. 궤도가 붙으면 철도용지. 자, 안 붙었으면 도로입니다. 도로. 보행, 차량 운행에 필요한 설비 형태를 같이 이용된 토지. 자, 도로법상 도로는 도로. 고속도로는 도로. 일반 국도 도로. 고속도로 휴게소 도로예요. 자, 점포대. 자, 원래 점포는 대예요. 근데 고속도로 휴게소는 점포긴 점포지만 도로로 해주겠다. 그래서 특별히 고속도로 휴게소를 여기다 써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른 점포다운 무조건 대입니다. 대. 네, 고속도로 휴게소니까 도로입니다. 두 필지상 진입하면 도로다. 자, 한 필지에 진입해버리면 그 진입하는 지목으로 붙어버려요. 붙어버리니까 두 필지는 돼야 별도로 도로를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다만 아파트 공장 단일 용도에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제외한다. 요거는 주된 지목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도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자, 15번 철도용지는 궤도하고요. 자, 역사, 서울 역사, 용산 역사 있죠? 네, 걔네들 철도용지입니다. 철도용지. 서울역, 용산역 가면 백화점 있죠? 마트 있죠? 자, 지목은 철도용지입니다. 철도용지. 이거 점포라고 대 그러면 안 돼, 이거는. 이건 철도용지입니다. 자, 16번. 제방,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그러면 제방. 자, 제방 한 글자로? 제 그래야지. 제. 방 그러면 이상하잖아. 그죠? 제방은 제입니다. 제. 자, 하천은 한 글자로? 천입니다. 예, 하 그럴까봐 조마조마했어요. 자, 하나 없고요. 천입니다. 천. 자연에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수로는 국어.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 똑같단 말이에요. 자, 소규모가 있나 없나를 긴장해야 돼요. 자, 소규모가 붙으면 국어. 자, 소규모 없으면 하천. 둘 다 자연의 유수라고 그랬잖아요. 인공적 수로는 국어. 자, 인공적 수로도 국어. 소규모 수로도 국어. 국어. 자, 하천하고 국어하고 구별 잘 하셔야 돼요. 자, 인공적 수로도 국어, 소규모 수로도 국어입니다. 자, 둘 다 흘러가는 거거든요. 수로니까. 예, 근데 물이 고여 있어. 물이 고여 있으면 유지.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모. 여기 다 유지입니다. 유지. 연행거리 자생하는 배수가 안 되는 토지는 유지죠. 예, 벼, 연, 미네랄한 거를 물을 상시 이용해서 재배하면 답, 다. 예, 유지하고 헷갈리게 많이 나옵니다. 자, 20번 양어장이죠. 양어장의 포인트는 육상이에요. 자, 해상에 그럼 틀려요. 해상에. 해상에 수산생물 번식시설이 있으면 지목이 없어요. 자, 바다엔 지목이 없으니까. 육상이 있어야 양어장, 양이죠. 자, 수도용지. 이거 옳은 지문으로 한번 나왔는데, 물을 정수 공급하기 위한 각종 시설 부지는 전부 다 수도용지인데, 자, 수도용지 한 글자로 수겠죠. 도는 뭐예요? 도. 도로가 이제 도로. 자, 수도용지 수입니다. 공원은 한 글자로 공입니다. 공. 원은 유원지 있으니까 공원은 공이에요. 자, 녹지는 공원. 자, 공원 또는 녹지는 공원. 공원 또는 녹지는 공원. 녹지는 공원. 녹지는 공원. 초지는 목장용지. 녹지는 공원. 자, 정원은 정원. 정원은 돼. 우리 집 정원은 돼. 자, 녹지는 공원. 녹지는 공원. 자, 묘지 공원은 묘지. 자, 묘지가 세요? 공원이 세요? 묘지가 세다 그랬죠? 왜?
네, 귀신 나오니까. 네, 귀신 나오니까. 묘지공원은 공원이 아니라 묘지다. 라고 배웠어요. 자, 23번 채용용지 있어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스키장, 승마장, 자, 경륜장 다 채용용지 좋아요. 그런데 정구장은 왜 제외되냐? 영속성이 미흡하니까. 자, 골프 연습장도 영속성이 미흡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제대로 크게 돈 많이 들어서, 그죠? 영구적으로 골프장을 만들었으면 채용용지가 되겠지만, 영속성이 미흡하니까 채용용지에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요트장, 카누장, 이런 것도 자연의 유수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 독립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외하는 거죠. 자, 24번 유원지죠. 네, 종합적으로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자, 거기 어린이 놀이터 유원지,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도 유원지. 자, 경마장 유원지, 승마장 채용용지, 승마장 채용용지, 경마장은 유원지. 그리고 구별하세요. 승마장에 가면 돈 걸고 놀아요, 말을 타요? 승마장은 말 탄대요. 자, 경마장은 돈 걸고 노는 데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개가 다릅니다. 경마장은 유원지. 야영장은 유원지. 야영장 유원지. 요즘 캠핑장 핫하잖아요. 아주. 예, 저 유원지. 자, 25번 종교용지 한 글자로. 종. 자, 교회 사찰 향교. 자, 사당도 역시 종교용지입니다. 사당 같은 거. 사당 한번 써볼까요? 사당. 교회 사찰 향교, 사당. 이런 거 다 종교용지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무슨 종교인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이비 종교를 창설해도 종교용지를 줄 수 있어요. 종, 종. 근데 자, 오래된 사찰, 종교용지겠죠? 네. 그 안에 문화재가 들어있으면 지목이 종교용지입니다. 자, 주된 지목을 따라가줘야 되니까. 자, 원래는 사적지로 하고 싶었는데 문화재로 지정돼서 독립적으로 있으면 사적지인데 다만 있죠? 사적지에 다만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의적구조 기념물이 들어있대. 이럴 때는 사적지에서 제외한다. 사적지에서 제외되니까 주된 지목으로 따라가줘야 됩니다. 자, 27번 묘지죠? 자,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묘지. 자, 묘지는 한 글자로 묘겠죠. 자, 묘지공원은 묘지죠. 묘지공원은 공원이 아니라 묘지입니다. 자, 봉안시설은 옛날 말로 납골당. 자, 납골당의 지목은 묘지. 자, 납골당. 납골당에 접속된 부속시설 부지는 묘지. 자,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는 대. 자, 이 멘트가 꼭 나와야 돼요. 묘지 관리를 위한. 이 멘트가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자, 그 멘트가 나왔을 때 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접속된 부속시설 그러면 묘지로 가줘야 돼요. 예. 아주 민감합니다. 이런 부분은. 자,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 한다가 두 개 있었죠? 과수원하고 목장용지. 거기는 주거용 건축물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자, 묘지는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대로 한다라는 게 딱 세 개입니다. 과수원하고 목장용지하고 묘지하고 세 군데 있는데 과수원이나 목장용지는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거고요. 자, 묘지는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이 있는 거죠. 자, 묘지 옆에 주거용이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예, 묘지 옆에 주거용이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자, 묘지는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이니까 대로 바뀌죠. 자, 이제 27개 갈 데 없으면 잡종지. 자, 갈 데 밭은 잡종지. 갈 데 없으면 잡종지. 황무지는 황무지 임야. 황무지 임야. 갈 데 밭은 잡종지. 황무지는 임야. 자, 갈대밭은 잡종지. 자, 실외에 물건을 쌓아놓으면 잡종지. 독립된 보관시설 부지는 창고용지. 실외에 막 쌓아놓으면 잡종지. 그죠? 자, 채석장, 돌 캐내는 곳, 흙파내는 곳은 잡종지인데,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낸다 그러면 계속 캐내요? 캐내다 말아요? 캐내다 마는 거지. 그럼 잡종지다 아니다? 아니다. 자,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을 캐내면 잡종지에서 제외한다. 그냥 돌을 캐내면 잡종지가 돼요. 네, 원상회복 조건이면 잡종지에서 제외한다. 자,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갈 데 없으면 다 잡종지예요. 자, 여객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하는 폐차장, 자동차 관련 독립시설 부지는 잡종지. 주차에 필요한 독립시설 부지는 주차장. 자동차 관련 잡종지, 주차에 필요한 주차장. 자, 두 개 구분하시고요. 비행장, 공항시설, 항만시설 부지는 잡종지. 자,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우물처리장 부지는 잡종지. 냄새나면 잡종지. 갈 데 없으면 잡종지. 자, 애매하면 다 잡종지로 갑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자, 뒷페이지에 기출문제 제가 31회 때 나왔던 문제, 요거는 좀 중요하다 싶어가지고 아예 본문에다가 예제 한 문제 넣어놨으니까 요거 한번 분석해 보시고 우리 조금 쉬었다가 문제집 들어갈게요. 네.